한여름의 무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버릴 금빛 선율이 제주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행복이다. 낭만이다. 재미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사랑이다. 섬, 그 바람의 울림,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관악제는 올해로 29번째 해를 맞았는데요. 귀가 행복했던 생생한 감동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4일 문예회관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학생들의 교류 연주회가 펼쳐졌습니다. 리허설도 실전처럼 학생들이라 얼굴은 앳돼 보여도 연주 실력만큼은 수준급이었습니다. 들려. 굉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한국 발음 너무 좋아. 일본에서 제주까지 연주회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めっちゃ楽しみです. 日本の素晴らしさが私たちで伝えられるといいかなと思います. 제주도 곳곳을 금빛 선율로 물들이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 제주의 대표적인 예술 축제 중 하나로 홀수회와 짝수회가 서로 특징을 달리하며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앙상블 축제로 함께했다고 합니다. 올해 29회째를 맞이했고요. 저희가 늘 이제 제주도의 관광 명소나 좀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좀 우리 동네 관악제라고 관광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서귀포 신화월드에서 또 색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또 해봤고. 또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학교 어느 학교예요? 동여자중학교. 자, 동여자중학교 윈드 오케스트라만의 매력, 뭐 특 강점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단원들의 화합. 화합? 네. 자, 화합된 에너지 박수 함성. 오늘 어떤 곡 준비가 돼 있어요? 트럼펫 협연곡인 나팔수의 휴일. 진짜 높은 건데. 박수! 자. 와, 박수! 야. 긴장해도 긴장한 티 내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저희 단원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기서 좋은 무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여자 화이팅! 공연을 펼치고 있는 이 팀은 대만에서 온 난맨 중학교 관악단입니다. 대만의 전국 음악 경연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했던 팀이라고 하네요. 와, 안녕하세요. 지금 자, 죄송한데 아, 네. 여기 급한 게 아니고 제가 가시면 안 되는데. 자, 그만큼 분주했던 무대 상황 느껴지시죠? 니먼 싱칭 쩌모양라? 很开心很兴奋. 怎么很开心啦? 因为我可以看到韩国跟日本很精彩很厉害的演出. 你没有了紧张了？没有了，太厉害了。厉害呀。有点紧张，然后也很惊讶。 就是其他对学校的表演，还有他的表现，让我超出我们预期。然后呢，也了解到我们可以回国之后可以多多的练习自己，然后就是再进步，更进步。 제주 동여자중학교의 한솔 윈드 오케스트라의 공연입니다. 2022년부터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해왔다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야, 어떻게 속이 지금 후련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긴장했는데 그래도 잘해서. 연습한 만큼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
15. 어, 나머지 15는요? 어제 조금 더 잘했어요. 마지막 공연은 오타니 고등학교의 필하모닉 윈드 오케스트라의 무대였습니다. 공연 모토가 음악을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가가자라고 하는데 정말 모토에 딱 맞는 공연을 선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무대에서 내려가길래 무대가 끝났나 싶었는데 무대를 관객석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정말 함께 호흡하면서 보는 사람도 연주하는 사람도 즐거운 무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그 마음이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세계 관악인과 국내 관악인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했던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장장 10일 동안 제주 전역에는 화려한 관악의 금빛 선율이 울려 퍼졌는데요. 이번 제주국제관악제에는 관악 공연과 관악 경연대회, 마칭쇼, 시가행진 등 국내외 음악인들을 포함해서 20여 개국 4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 전 지역 곳곳에서 음악의 향연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야 대만에서 일본에서 우리 제주까지 야 글로벌한 제주국제관악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곳으로 뿅 왔던 이 탑도 해변 공연장 이 저녁바람 쐬면서 느낄 수 있는 이곳에는요 과연 또 어떤 참가팀들이 있는지 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후! 제주에서 야외 공연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해변 공연장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선 또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야, 마칭 밴드의 전설 같은 우리 영광 고등학교 반갑습니다. 제주도 와서 이거 참 좋다. 어떤 게 있어요? 제주도는 하늘이 정말 이쁘고 사방이 바다여가지고 정말 바다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갈 텐데 네. 안 떨려요? 제일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칭 밴드는 행진하며 연주하는 팀을 말하는데요. 공간 제약상 오늘 공연에서 행진은 없었지만 관객들 사이를 오가며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 8군 군악대의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군복을 멋지게 들어입고 무대에 서기에 음악도 조금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정말 다른 분위기를 선보이시더라고요.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관객석을 사로잡는 군인 멋쟁이였습니다. 관악제 공연이라고 해서 연주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자 관객석도 함께 들썩였는데요. 정말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름다운 제주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주도 밤인데 너무 마지막에 너무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야외에서 이렇게 바다도 보면서 제주를 만끽하니까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 바다 냄새랑 요 음악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관악의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웠던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 국적과 세대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올해 제주국제관악제는 끝이 났지만 음악이 주는 감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쭉!